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농구 코트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슛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농구 김인재 선수와 김현욱 선수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소속된 소속팀이고 김인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의 그 센터장님을 알아서 이제 센터장님이 수영 겸 이제 농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백코트와 이제 소풍 이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NBA를 갔다 왔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거기를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저는 다니엘 학교 농구팀의 김현우 선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이 농구하자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농구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KBL 선수들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르브론 제임스처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농구를 향한 열정을 보여준 김인재 선수와 김현욱 선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전국 발달장애인 농구 리그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 농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2023 SK텔레콤 노동조합배 전국 발달장애인 클럽 농구 리그 대단치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대막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23개 발달장애인 농구클럽팀이 참가합니다. 경기는 각 팀들의 실력과 성적을 반영해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15일까지 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를 오가며 열리게 됩니다.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에서는 서울시 다니엘학교 한강농구단과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맞붙으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55대 5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속된 접전 끝에 집중력을 유지하며 한 점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열리게 된 리그인 만큼 경기에 출전한 모두의 기쁨이 코트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지만 팀 플레이를 좀 놓치고 볼을 놓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있다는 거는 들어가지고 좀 개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팀 인원도 많이 없어가지고 리그 경기를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수를 양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리그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많이 쉬고 운동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선수들. 이제 그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하고 르브론 제임스처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팀워크하고 저의 드리블하고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팀이랑 같이 우승한 적이 없어가지고 국제대회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국제대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